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세계 예언과 계시, 자연현상 아니면 국민에게 일어난 현상을 모아서 구원자, 즉 통일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비슷한 것을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비슷한 모양새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순서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지파, 이건 뭐냐면 단군의 자손, 모퉁이 땅, 바다에 둘러싸인 모퉁이 땅, 한반도죠. 그 다음에 새벽별, 새벽은 뭡니까? 새로? 생이죠. 별은 뭡니까? 리더입니다. 자, 어린 양은 이건 순수입니다. 순수. 양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양을 바쳤다고 하죠. 이삭 대신. 그럼 이 밑에다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있는, 응?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휜돌. 휜은 뭐냐면 휜말, 휜돌은 백의 민족. 돌은 뭘까요? 여러분, 돌석자. 인류 최초의 성씨를 낸 강성년이 돌석자 아닙니까? 성년자를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석자다. 그 다음에 감춰졌던 만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그럼 창세기는 뭐냐? 제네시스가 뭐를 상징하느냐? 이쪽 동양으로 보면 컨스텔레이션 그랬죠? 자, 컨스텔레이션이 뭐냐? 성이 성좌. 그 다음에 점을 보는, 점성술을 갖는 기본 별은 뭡니까? 북극성이죠? 자, 북극성인데, 북극성은 하나고 북박이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북도 칠성, 일곱 개, 칠성을 갖고 있느냐, 태어날 때 칠성이 떴느냐, 이런 것도 감당되죠? 자, 그 다음에 추배도를 볼까요? 추배도는 제3차 세계대전, 이걸 예언했는데, 60개 중에서 55개가 다 맞았다. 100%. 100%랍니다. MBC 서프라이즈에 나왔었죠? 근데 그 나중에 구원자는 누구냐? 서양화된 동양인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서양화됐다. 이건 뭡니까? 서양 머리와 양식 복장, 양식 생활을 하면서 근대 교육, 서양화된 교육 체계를 가진 동방인이다.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동양식 상투라든지 아니면 승복이라든지 기타 특이한 복장이 아니라 서양식 생활이, 문화가 다 젖어 있는 동방인이다. 이 동양인에게 모두 사회가 절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양이죠. 여기 모퉁이 땅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베콘을 보면, 유베콘은 뭐냐면 주원장의 제일 책사인데 이분이 예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혼란 시기가 오고 구원자가 나오는데 이들 말로는 미륵부처가 오는데 누구냐? 당연히 종교 미륵부처라고 하면 종교 안에서 나와야 되겠죠? 불교 안에서? 근데 거기서 안 나온답니다. 황실에서도 안 나오는데, 응? 아니래. 그 다음에 승문에서도 아니래요. 도관에서도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 고관대작에서도 안 나온답니다. 이름 없는 초당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종교 바깥에서 나온다고 하죠. 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그냥 가난하게 보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감록과 격암유록에 보면 나를 구원할 자 3인일석이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양화된 동양인. 그 다음에 보호대사가 사실은 수나라 때 장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대사가 예언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3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구원자, 즉 통일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상장, 옥토, 점동승. 뭐냐면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동쪽에 떠오르는 옥토끼다.
옥토끼라고 했습니다. 옥토끼가 뭡니까? 토끼 띠로 오는데 옥은 뭡니까? 귀함. 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토끼 띠로 온다. 자, 정갑록에도 그게 있어요. 기어 세간 독각사. 이게 뭐냐면 세간에 스스로 깨닫는 자. 이 스스로 깨닫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깨달은 자라는 것은 어떤 승문이나 도관에서 도를 닦거나 아니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자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수종 백토 주청님. 이게 뭐냐면 백토끼가 달리는 곳이 청림이다. 청림을 달린다. 이 청림이 뭡니까? 푸른 숲, 푸른 우거진 숲을 달린다. 누가요? 백토끼가. 여기도 백토끼가 나옵니다. 자, 기가 막히죠? 토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능탑 비문에 보면은 여기 봐요. 능달 목토 방위수. 뭐냐면 능이 목토 나무 토끼가 있는, 여기는 나무 토끼래요.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목숨을 부지한다. 태급 군생 락차강. 이거 뭐냐면 그 혜택이 많은 군중에 이르는데 거기 가야지 즐겁고 건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토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즐겁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똑같이 토끼, 토끼, 토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일까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여기와 비슷한 말이 남북의 국민, 인민들이 공이 수십 년인지 수백 년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응?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라고 했습니다. 물론 풍수지리나 특별한 사람이 여기는 말이다, 여기는 호랑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백성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옛날에 소동요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입에 많이 불리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반도를 뭐라고 했어요? 토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토끼 보호대사나 정감록이나 금능탁 비문이나 남북 국민이나 인민들이 모두 말한 토끼, 이 토끼띠가 동방의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샨 볼트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에다가, 이게 90년대 어떤 그때 일이니까 지금 이미 나왔겠죠. 그때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신기술 보육사업 TBI 사업을 했어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한국에다 신기술 3개를 주어서 세계를 재편하게 만든다. 세계를 재편한다. 이건 뭡니까? 패권국입니다. 패권국. 그러면은 신기술 보유자야 되죠? 그럼 신기술 보유했습니까? 그때 TBI 사업에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선정됐나요? 신기술 보유자가 됐습니까? 특허가 나왔습니까? 자, 이런 걸 보여야 됩니다. 샴볼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게 현대에 맞는 거예요. 이분이 목자인데 근래 와서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앞으로 이 신기술이 세계를 재편한다. 한국에서 일어난다. 한국을 선택했다. 하늘이.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신기술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국민을 먹여 살리고 세계 제3세계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현실적이고. 에이,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4차 산업혁명, 이거와도 관계가 있죠. 디지털 마인드, 이거와도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강강술래를 했는데 왜 강강술래를 했냐면 명랑 때 12척하고 330척의 일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겁이 나니까 치우제를 지내고 강강술래를 했습니다. 왜요? 전쟁의 신, 붉은 악마, 치우천왕이요? 아니면 육도삼략을 낸 강태공이요? 둘 다 강치우, 강태공 아닙니까? 어? 내려오셔서 술래하셔라.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 이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전쟁의 신이 내려와서 이분도
회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차결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추장과 똑같아요. 범인 같은 가난한 자다.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 같다. 특이하지 않다. 특이한 행동을 안 한다.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수염을 길고 도사같이 하면 특별하게 보이죠? 보통 사람과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행동이나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행동을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같다 이거야. 가난한 자 여기 있습니다. 이름 없는 초당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도 나옵니다. 진 딕슨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최근에 처칠이라든지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루즈벨트 생로병사를 100% 예언한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100%예요. 나중에 동방의 희망인데 동방의 어디 출신이냐? 지방 시골 출신이다. 그때 1997년 마지막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지방에서 이미 태어났다.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털총 비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어 여성 성원여. 이게 무슨 뜻이냐? 뿌리를 여자 성씨의 근거로 한 사람이 그 일을 한다. 또 격암유록에 차은독수 여자인 여자성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한다. 이 동시에 보면은 우리나라 통틀어 봅시다. 여기도 관계 있어요. 9번도 보면은 여자성씨를 보면 안씨와 강씨 두 개입니다. 그렇죠? 안씨와 강씨 두 개예요. 그러면은 허황후까지 따져봤자 세 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씨와 강씨 요 성씨가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한다. 구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예요. 근데 범인 같은 가난한 자 요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휜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송화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인 같은 가난한 자 똑같습니다. 수출서물 망국성인 이게 뭐냐면 서민 중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망국의 성인으로 우러러본다. 그러니까 범인 같은 가난한 자 여기 이름 없는 초당에서 나온 자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천도교 동학에서도 인성군자 학성도덕이다. 도덕으로 뭐를 이뤘다? 공부를 이뤘다. 그러면은 서양화된 동양인 중에서 서양화됐다. 근대 교육 중에서 학성도덕을 맞추려면 옛날에 공자 뭐 이런 거 말고 맞추려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 뭐가 있어요? 윤리교육과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줄리 메이어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는 핵을 위험하게 이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폭발이 남한에서 일어난다. 그게 뭐냐? 빅뱅이다. 대우주 폭발 빅뱅입니다. 그럼 빅뱅의 중심은 뭡니까? 중방 아닙니까? 어? 중방 뭐예요? 빅뱅 우주 대폭발 이게 바로 뭐와 관계있냐면 이 새벽별과 관계있어요. 생입니다. 그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빅뱅의 중심부는 당연히 중방이죠. 이 중을 띄어야 됩니다. 그럼 중뱅입니다. 빅뱅 중뱅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에 열쇠를 주노라. 그럼 열쇠를 가진 사람이 빅뱅의 중심부에 서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파라빅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자는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출신한다. 이게 뭡니까? 세계의 십자가다. 그럼 삼신사상과도 관계가 있죠? 세계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어? 십자가가. 이렇게 못 박았죠, 옛날에.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거기가 산다. 거기가 구원자가 나온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부경도 관계가 있어요. 천부경의 81자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어요? 육자가 있는데 육이 뭡니까? 이것은 창세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탄생시켰다. 만들었다. 생성시켰다. 그래서 그러면 생입니다. 천지창조예요. 육이. 그 다음에 생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육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육이 뭡니까?
육남매, 육합 이거죠. 육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직창조, 생, 태벽, 별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제사장. 지금 세계 피라미드가 우리나라 고인돌에서 출발해서 저 이집트에 118개,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그 다음에 중원 대륙에 한 200개,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 20개, 북미, 남미, 중미에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오리온 별자리예요. 여기에 서 있는가? 오리온 별자리는 뭡니까? 삼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운입니다. 왜 중앙운이냐? 지금 우주가 중앙운이에요. 여러분, 선천과 후천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건너가는 중심이 있어야 되죠. 후천 개벽한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후천을 개벽하려면 중앙구에서 개벽을 해야지 후천이 개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삼형제 중 중앙운. 그 다음에 캐서린 브라운, 신디 제이콥스 정감록에서 말한 북을 해방, 조선을 무너뜨릴 자, 어? 또 북을 구원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북 해방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했는가? 그런 훈련을 군사 요충지 철의 삼각지에서 근무했는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정밀유도, 정밀한 무기체계를 경험했는가? 또한 그런 정신력, 정신적인 작용을 했는가? 그런 것에 관련된 북을 해방시킬 그런 곳에 관련되어 있는가? 그럼 뭐예요? 지휘통제라든지 정밀 무기, 그 다음에 그런 생산업체, 그 다음에 그런 연구하는 거, 그런 거랑 관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북한은 한반도는 토끼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입니다. 이 양쪽은 극단적으로 서로 화합이 안 돼요. 하지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하다가 집에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라면 뭐예요? 운동 경기 중에서 세계 대전이죠. 제일 많은 인원이 거의 들어갑니다. 세계 대전할 때 모두 뭐가 됩니까? 붉은 악마가 된다. 자, 붉은 악마는 뭡니까? 모두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죠. 이건 뭐예요? 치우천왕이죠. 치우천왕. 여기 말하는 강강술래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퉁이 땅에 이 어린 양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강강술래나 붉은 악마나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치우천왕. 전쟁의 신. 자, 그러면 이 이치를 볼까요? 촛불은 뭡니까? 망자를 깨우는 거야. 망자 누굴 깨워? 대한민국이 부활하려면 누굴 깨워야 돼요? 전쟁의 신을 깨워야 됩니다. 그럼 붉은 악마 맞습니다. 치우천왕. 그 다음에 태극기는 뭐예요? 가장 많이 길을 날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장터입니다. 전쟁터죠? 그러면은 망자를 깨워서 전쟁터로 나가자. 이 양극단에서 달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굴 깨우는 거냐? 붉은 악마, 치우천왕을 깨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동이제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 한국의 부활을 이끌려면은 아무래도 저 만주나 중원대륙까지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전쟁의 신 정도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를 외치는, 대한민국을 외치는, 왜 이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입니까? 그리고 붉은 악마입니까? 치우천왕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붉은 악마를 외치는 요거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강강술래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린 양과 똑같이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와도. 그 다음에 추배도에 서양화된 동양인이다. 동양인의 대표적인 적손이 누굽니까? 이런 걸 보면 동일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자 성씨를 가진다. 이 두 개는 똑같이 안 씨와 강 씨와 그 다음에 뭐 포함시킨다 뭐 허 씨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도덕과 관계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학성 도덕이라는 거, 생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 새벽별도 생이죠. 줄리어 메이어의 빅뱅 우주 대폭발이 한국에서 있을 것이다. 빅뱅의 중심은 뭡니까?
중뱅이죠. 사람을 말한 것은 뭐냐면 서양화된 동양인, 이름 없는 초당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범인 같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서민 중에서 망국이 우러러보는 통화 비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 그 다음에 천두교에서 인성공자, 학성도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보호대사의 옥토끼, 정감록의 백토끼, 금능탑의 나무토끼, 그 다음에 남북한이 말한 한반도는 토끼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공통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예언가 계시, 그 다음에 현상들에서 지금 구원자 통일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쭉 보니까 여러분 신비하죠? 하지만 이 공식을 다 들어대도 다 맞아떨어져야지 정말 구원자고 통일 대통령입니다. 그가 하늘이 쓸 자예요. 그렇게 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이거랑 다 맞아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구원자이고 통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